단호인의 게이밍은 본인이 제기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레아 씨도 아까 네, 킨스님 레아 씨를 모를 거예요. 천막 하느님이라고 기재분이 있는데 예, 즐겨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독 이상하게 이칼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에오스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한 거예요. 혹시 보고 싶으신 분일 수도 있고 모르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레아 씨도 오늘 방송을 하시는데 아까 방송 하셨어요. 네, 아이패드로 시청할 때는 소리를 꺼버려. 컴퓨터 방송할 때는 꺼버려. 네, 켄스님 방송은 저녁 먹을 때부터 켜면 아이패드로 처음에 봤다가 저녁 먹고 나서 PC로 들어가는데 이제 방송 중에는 그 소리가 누출되면 힘드니까 꺼버려. 그러면 채팅만 보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더라고. 오늘 방송이 재미없대요. 재미없었대. 그러더라고. 오는 내내 나도 재미없게 보였다고, 게임이 재미없게 보였다고 하는 게 그랬어. 방송이 재미있게 보는 게 아니고 게임이 재미없게 보였더라고. 요즘 뭐 속초에 뭐 포켓몬고라는 모바일 게임이 거기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들 유명 BJ분들 거기로 가시더라고. 뭐 방송도 하시고 까루님도 분양님도 가시더라고. 그거 방송하면은 별도 많이 터지겠다. 왜냐면 그 유행하는 게임이라, 신작 게임이라 그렇더라고요. 속초에밖에 안 된다네요. 나중에는 추가되겠지 지역이.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었고 방송 켜져 있더라고요. 까루님하고 분양님하고. 유행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긴 해. 유행을 따라가야 돼. 왜냐면은 아프리카 하다 보면은 역캠이든 어떤 거든 놀이 방법이 유행이 있어. 어떤 방, 꼭 그 방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방에서 통일된 게 있을 거예요. 게임은 잘 모르겠어. 게임은 잘 모르겠는데 통일된 게 있을 거예요. 말투 그런 게 아니고 컨텐츠 재료나 음식이나 뭐 그런 게 방송 게임이라든가 뭔가 유행하는 게 있을 거야.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따라가야 돼. 그거를 자세히는 나도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는 알고 있어. 포켓몬 것처럼 좀 많이들 하시는 게임을 하면은 이렇게 많긴 한데 그건 힘들지. 거기 가야 되니까. 모바일 게임이라서 거기 가야 되나 봐요. 거기 안 그러면 왜 가겠어. 서울 사는 분들이 속초를 왜 가겠어요. 아마 거기서 밖에 서비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얼굴도 안 나오고 목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해. 얼굴도 안 폈는데 유명한 게임도 아니고 요즘은 주사위신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모두 말고 1인자신데 잘하시더라고. 몰라. 한 30분 시청하고 나왔어. 저번에 한 달 전에. 전 사실 방송하기 전에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방송 시작하면서 시청자분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기분전환도 되고 저도 좋아요. 에이, 켄신이 내가 볼 때는 켄신이 뭔지 전혀 없게 보이던데요? 전혀 없는데? 그런 면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 뭐 그런 기분이 있으셨나봐. 집에 친하신 분들도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그죠? 나는 혼자 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공기님 어서와요. 공기님 어서오세요. 자야죠. 공기님 어떻게 왔어요? 같이
같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좋을 것 같아. 뭐라 그럴까, 게임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재울 것 같아. 기분이 어때요? 근데 저번에 이제 김소중 매실 때 방송할 때 얘기한 거지만, 환실 그만해? 왜 아버님 있어? 욕먹었어요? 누가 뭐라 하던가요? 아이디 살 때 왜요? 왜 뭔 일 있어요? 누가 뭐라 해요? 아니, 이제 현실에서 잘 지내고 50% 방송에서 잘 지내고 50% 반반이라 뭐라 그런가. 어쨌든 현실보다 방송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또 현실이 더 나을 때도 있고 반반이라. 근데 방송하면은 기분이 좋아. 왜냐면은 미안해요, 목이 아파서. 그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그 주제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조언을 듣고 정보 공유를 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이제 아프리카 TV 아니야? 왜? 뭔 일 있어요? 공부하려고? 공부에 지장 있어요 혹시? 공부에 지장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누가 뭐라 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나도 팬수가 한 7명, 8명 더 있어요. 지금 83분이신데 두 분이신가? 아, 90명이야 원래. 왜냐면 아프리카에 탈퇴하셨어. 그 아이디를 적어놓은 게 있어서 쳐보니까 검색하니까 그냥 이제 슬슬 누가 아이디가 질려요? 내가 질려? 그래가지고 쳐보니까 아프리카를 탈퇴한 회원이래. 그래서 아프리카를 전후해서 탈퇴하셔서 팬 수가 줄었구나. 그러니까 다 세봤어. 그러니까 그때 한 번씩 누적해서 기억을 하고 샜는데 8명인 것 같아요. 원래는 90명이야 팬이. 어쩔 수 없지. 아프리카가 싫어서 종료하신 분들이니까. 원래는 펜션을 안 줄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시스템이 아프게 탈퇴하신 팬분이 있으면 그게 줄더라고. 시청자 그 펜션이 줄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가져요? 또 내가 공기님 아이디 쓸 일이 뭐 있을까? 공기님 뭔 일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혹시 전 여자친구분이 뭐라 그래요? 왜 방송 보러 오냐 그래? 뭔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누가 심하게 뭐라 그런 거 아니면 고객님 그냥 그대로 놔주시고 보시고 싶을 때 보셔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봐요. 그냥 보고 싶은 방송 있으면 검색해서 보고. 남자분들 뭐 음악방송이나 드라마나 뭐 애니나 이렇게 많이 보잖아. 뭐 그런 거 보면 되죠. 친한 BJ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있잖아, 친한 BJ. 나부터 있는데. 뭐 나 말고도 친한 BJ도 있다며.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뭐 굳이 별 안 해도 대화는 할 수 있잖아. 어제 방송, 전일치 방송했어. 뭐 어떤 방송 하던가요? 어떤 방송이야? 어떤 방송? 뭐 애니 방송 하던가요? 동기님 갔는데 뭐 얘기해주던가요? 동기님 보고 왔냐고, 오빠 왔냐고 그래요? 매체세? 매니저세? 뭐 올린 거 있어요? 예. 어떤 거요? 매니저세 어딨어? 아 여깄다. 방송국이요? 예 알겠습니다. 여자친구분? 알겠습니다. 예, 지금 쳐볼게요. 캠프지 가면 할게요. 조금만 한 5분만 기다려줘요. 왜냐면은 여기다 세워놓으면은 죽어. 보수 한 마리만 잡고 올게요. 공기님 나 보수 잡으러 오는 길이어가지고. 아휴 두통이야. 선풍기 바람이 계속 세서 두통난다.
에어스는 들어올 때마다 시계를 잠궈야 하겠더라고. 내가 뭐 건드린 것도 없는데 잘못 드래그 돼가지고 사라졌 거였지. 오, 페리도 터졌다. 필요한 건데. 물론 이제 감안하면은 페리가 지금 낮아요. 여기고 루비, 사파, 우닉, 토파 뭐 이런 거 에메랄드 이거 다 7이야. 나머지 7인데 페리만 위여가지고 강화를 해야 돼요. 똑같이 실감으로 하나만 하나가 부족하니까. 지금 보이는 이 화면 테두리가 지금 동그랗잖아요. 원형이잖아요. 타원형이잖아요. 이거를 보라색으로 하는 그 기능이 있는지 시작 봤어. 봤어. 시윤이 방송하고 애플린 방송에서 봤어. 유전은 아닐 거야. 아프리카에서 설정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겼는데 보라색이야. 찾아볼게요. 시간 날 때 어떤 기능인지 어떤 목록이 있는지. 내가 지금 목록이 너무 많아. 뭐 파, 소피아, 뭐 흑배, 뭐 저기 전광파 뭐가 많더라고. 뭘 눌러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요? 그리워? 에이, 궁기님한테. 근데 궁기님이 심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전 여자친구분이 스트레스가 심한 게 쌓여있어서 그랬을까? 잘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고 궁기님도 모르겠죠? 아마도 헤어지면 원래 그리워요. 왜냐면 사귀었을 때 좋았던 기억이나 이쁜 얼굴이 모습이 생각나니까 그리운 거야. 근데 이제 너무 그리워서 꿈에도 나오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연락.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전 여친분도 궁기님 그림 연락 온다? 연락 오는데 지금 남자친구분이 있다 그랬으니까 모르겠어. 오빠 잘 지내? 뭐 이런 식으로 문자 한 통 올 수 있지. 카톡은 올 수 있어. 연락 올 수 있어. 그럴 때는 궁기님 어떻게 답장할 거예요? 오빠 잘 지내? 그러면 남자친구도 있으면 헤어지길 바라긴 해야겠지만 뭐라고